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진주에서 삼천포대교로 향하는 3번 국도를 달리다 보면 선진리의 바닷가에서 임진왜란한테 쌓은 일본식 외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진리 외성입니다. 매년 봄이면 이곳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420년 전 조선군과 명나라군, 왜군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선진리 외성은 외장 모리 요시나리가 원래 있던 토성 위에 구축한 일본식 성입니다. 이후 시마즈 요시히로 부자가 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명연합군과 왜군은 진주성에서 첫 전투를 치렀습니다. 명군 3만 7천 명과 조선군 3천 명 등 4만의 조명연합군과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끄는 1만의 왜군이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몰아내 진주성을 되찾았고 왜군은 남쪽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군은 선진리 외성으로 들어가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조명연합군은 군사수도 크게 앞섰고 사기도 앞섰습니다. 또한 조선군을 이끄는 장수는 육지의 이순신이라 불렸던 정기룡 장군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성이 난공불락이라고 하지만 왜군은 도가내든 쥐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왜군이 조명연합군의 군량창고를 불태워버리더니 진중 한가운데서 명나라의 화약구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군은 이때를 기회 삼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고 그 기세에 눌린 조명연합군은 그대로 진주성까지 후퇴하고 맙니다. 왜군은 조명연합군을 쫓아가며 마음껏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실록에 나오는 조명연합군의 희생자는 7천에서 8천여 명, 왜군 측에서는 2만에서 3만여 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벽제관 전투, 울산성 전투와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는다고 합니다. 왜군은 자신의 승전을 알리기 위해 죽은 병사의 귀와 코를 베어 소금에 절인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일본의 귀무덤입니다. 한편 선진리의 귀와 코가 없는 시신들은 조선 백성들이 모아 성 옆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이 바로 선진리 외성에서 약 700m 떨어져 있는 조명군총입니다. 사천해전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선진리 외성. 봄기운은 들뜨게 만들지만 피비린내 났던 420년의 전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